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최근 차세대 DRAM 관련 논의를 위해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도 조만간 국내를 찾아 SK하이닉스와 만날 예정입니다. HBM과 DDR5 등 차세대 DRAM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흑자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메타의 실무자급들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DDR5, HBM 생산설비, EUV 등을 둘러보고 DDR5의 품질 수준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DDR5와 HBM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메타,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로부터 제품을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품질 검사는 물론 제품 추가 공급을 논의하기 위해 이천 공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데요. 데이터센터 구축 확장에 필요한 기업용 SSD부터 서버용 DRAM을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에 적극 투자 중인 메타는 가장 최신 서버용 DRAM인 DDR5를 SK하이닉스 측에 추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버용 DRAM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DDR4에서 DDR5로 빠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4세대 DDR5를 개발하고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인텔의 신형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의 호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번 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을 예정인데요.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인 HBM3 생산 라인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최신 AI용 GPU H100의 생산량을 최대 4배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HBM 추가 공급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RAM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으로 AI 칩에 사용되는 GPU에 대거 탑재되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글로벌 GPU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초창기 HBM 시장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용 초고성능 DRAM 신제품인 HBM3를 개발하고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6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차세대 DRAM을 통해 실적 개선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